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만. 내 이놈 연개소문, 내 이놈! 결국 하늘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는구나! 오냐! 하늘의 뜻이라면야 어찌 내가 거역을 하겠느냐! 하나, 보다 일찍 내 놈을 없앨 수 있었다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유부단한 태왕폐하 때문이니라. 어쨌든 나의 주인이시니 절이나 올리게 해다오. 그렇게 하시오. 예야, 신 사비료이옵니다. 고구려가 역도들의 손에 짓밟혔사옵니다. 저승에서 배울 것이 없다. 열성조들께 오늘의 일을 굽어 살피게 하시옵소서. 대왕폐하. 계속해라! 해가 지고 있어이다. 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십시다. 모두들 들어라. 나라를 어지럽힌 역도의 무리들은 모두 주살되었다. 이제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갔어. 남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으신 신료 왕족분들은 모두 함께 궁으로 들어가서 전국 수습에 동참해야 할 것이오. 이제부터 이 나라는 그대들의 몫입니다. 예! 누가 짐을 보자 하였는가? 누가 짐을 보자 하였는가? 동부대인인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신 동부대인 연개소문, 폐하를 아련하러 왔나이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역겨운 피냄새를 풍기며 왕궁들을 어지럽히는 것인가? 폐하, 신 연개소문, 대궐 중상 장군과 온사문 장군을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위난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간신 몰입애들을 주사라고 이곳에 왔나이다. 누가 간신이며 누가 몰입애란 말이더냐? 그것은 이미 폐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 사려되옵니다. 폐하의 용안을 흐리게 하고 폐하의 길을 막은 자들이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너무 많아 차마 그 더러운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나이다. 너희들이 바로 역적이다. 왕명이 없이 군사를 움직여 왕궁의 문을 열었으니 이것이 바로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망리지께옷은 저들의 우두머리요. 오랫동안 국정을 잘못 이끄신 책임이 가장 크시오이다. 쓸데없는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지는 마시오소서. 배호, 역적의 숙에 망리지 은퇴수를 내어주시오소서. 내어주시옵소서! 왜들 일이 성급한가? 날아가는 새들도 해가 지면 저들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물며 이 나라를 맡아온 망리지와 나 태왕 고건물이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긴 말을 왈가왈부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동지로 돌아가는 새처럼 돌아갈 준비가 되었느니라. 남은 일들은 경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럼 되었는가? 폐하, 그 새는 아침이 되면 다시 동지를 떠나 천지를 비상하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옵소서. 고맙도다 연개소문. 비록 진심이 아닌 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는 몸으로서 듣기는 나쁘지 않구나. 목이 마르다. 짐에 잔을 타오. 예, 폐하. 폐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는 너무 성급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무도 긴 세월에 집착하였다가 여기까지 왔도다. 허나 우리 모두는 대고구려를 사랑하였다. 영광스런 고구려를 짐도 원했다. 짐도 말이다. 대고구려를 대고구려를 번성케 하라. 그대들이 대고구려를 연태수를 끌어내라! 나는 이 나라를 운영해온 망리지.
태왕 폐하에 관한 모든 일을 그대들의 말처럼 나의 잘못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개혁은 실패를 하였다. 허나 폐하의 마지막 말씀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성급하다. 긴 안목으로 고구려를 보아야 할 것이다. 긴 안목. 아시겠는가, 조카? 긴 안목. 긴 안목. 군사들이여, 우리의 혁명은 성공하였다. 대고구려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들은 들으라. 예, 대하. 부덕한 짐이 하늘과 사직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곳에 섰노라. 자고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열 성조들과 호국 신장들이 그것을 일깨워 주신다 하셨느니라. 짐은 오늘 동부대인 연계 소문에 신명을 다한 구국애와 희하 모든 제장 신료들의 뜻을 겸해히 받아 대고구려 재건을 위해 이 자리에 섰노라. 이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열성조들의 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가 이어받아온 서토 정벌의 꿈을 실현토록 할 것이니라. 대고구려 앞날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대왕 폐하 만세! 대왕 폐하 만세! 대고구려 만세! 경들은 들으시오. 예, 폐하. 자고로 자식이 어버이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영을 내리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지난날 대인 자리에 앉아있던 짐의 부친을 왕으로 존호를 높여 정무를 떠나게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공 있는 자들을 가려 군국의 일을 맡기면 당연한 처사라. 이번 혁명을 주관하였고 조의들의 향도이며 동국의 대인인 연계소문을 모든 욕살 대인 신료들의 우두머리인 망리지로 삼을 것이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더불어 망리지로서는 그 직함이 너무 낮아 보이니 앞으로는 연계소문을 대망리지로 봉하여 이 나라의 모든 군무와 정무를 그로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이니라. 경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예, 폐하. 하면 대망리지는 지금부터 새로운 직을 맡을 신료 욕살들에게 그 소임을 일러주라. 예, 폐하. 모두들 들으시오. 대망리지 연계소문은 폐하의 영을 받아 그대로 전해 올리겠소이다. 그간 이 나라의 정권을 맡아 농락해왔던 모든 욕살들의 영지와 그 권한을 지난 시대와 더불어 정리하였소이다. 이제 각부의 대인들은 그 명예만이 남을 뿐 국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소이다. 따라서 모든 귀족 욕살들의 권한 또한 왕실로 돌릴 것이. 따라서 각 왕족들은 과거 욕살들의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황무 욕살은 왕실에서, 그리고 서부 욕살은 고정이 공이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북부 욕살은 고연수 공이, 남부 욕살은 고혜진 공이 맡게 될 것이. 동부 또한 머지않아 그 주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것이. 모두들 그리하시오. 예. 또한 이 나라의 군부 최고의 수장은 임원 연계소문이 맡을 것이며, 왕도 방위군 총사에는 온삼은 공이, 또한 군부의 부수장인 대궐 중상 장군이 그 소임을 맡게 될 것이. 왕궁의 근위장에 생애를 명할 것이며, 육군 총사의 연정터를, 해군 총사에는 검모점을, 요동전선 총사의 내음신을, 남무전선 총사에는 고돌발을, 태학의 수장의 도수료를 명하시라는 폐하의 영이시. 또한 이후로는 망리지 관부 서무를 총괄하는 대영의 자리에 중리를 임명한다 하셨소이다. 망극하옵니다. 또한 신료 중 3대의 공을 형부와 모든 정무를 관장하는 태대영의 명하니 그 소임을 더 분발하여 주기를 바라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손대음 공은 배감생의 성주를 계속해서 겸할 것이니 국정에 참여하여 지난 경험을 충실히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라는 폐하의 영이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모두들 들으시오. 예, 대왕이지. 폐하께서는 전국의 욕살, 성주 철역 근지들에게 사자를 보내시 새로운 대고구려 건설에 동참하라는 명을 내리셨소이. 이는 혹여 불순한 세력이 있을까 염려되는 것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장을 서서 하나로 뜻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옵니다. 예, 대왕이지. 장군 명중이요. 그래 그래. 이삼아 위대 경독 장군 명중이요. 역시 개필하력이야. 아, 예, 그렇사옵니다. 아, 갑옷에
잘 들었어. 아주 잘 들었어. 역시 대강제국의 맹장들이야. 아니 그런가 처남? 그렇사옵니다. 오늘 보니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사옵니다. 이들과 함께 고구려로 간다면은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앞을 막겠는가? 아니 그러한가 제장들? 망극하옵니다, 폐하! 이제 그대들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 이적 장군은 들어라. 예, 폐하. 경은 평생을 나라 안팎으로 전선을 돌며 세월을 보냈다. 돌고를 부수고 또 한동안 쉬었으니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디든지 못 가겠사옵니까? 이적이도 그렇고 개필하려기도 그렇고 이경덕이도 그렇고 이사마도 그렇고 우리 함께 고구려로 가세. 무릇 산의 대장부란 집안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고 했어. 예폐하! 누가 뭐래도 우리 당나라는 이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섰어. 이젠 다시 보다 더 큰 곳으로 나아가는 게야. 아니 그런가 전하? 물론이옵니다, 폐하. 그저 우리 장수들을 보니 보기만 하여도 마음 든든하옵니다. 이복의 이적 장군. 예, 폐하. 여기 내 이 손이 처남 장손 무기 공과 잘 좀 머리 좀 맞대봐. 그토록 고심하고 노려왔던 고구려로 가는 게야. 예, 폐하. 그래. 특히 그 개필하력이 그동안 전투가 없어서 술만 퍼마셨다며? 한번 전장태에 나가서 제대로 마셔봐. 예, 폐하. 영만 내려주시옵소서. 소신 개필하력, 폐하를 위해, 폐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지 오래이옵니다. 아, 그래, 그래. 무슨 일인가? 폐하, 고구려에서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옵니다. 고구려에서 모반? 역시, 역시, 역시. 드디어 기다리던 이름이 나타나는구만. 이보시게 처남, 연개소문이라는구려. 기억나오? 신이 어찌 그 이름을 잊어오리까? 이 인물은 그 그릇이 너무 커서 누구도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다고 한 적이 있었어. 분명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옵니다. 이자가 고구려를 손에 쥐었다는구려. 연개소문이 자신의 주인인 고건무를 죽이고 고구려의 모든 궁극의 정무를 손에 쥐었다는 게 연개소문이. 이거 일이 아주 재밌게 되어가고 있질 않소? 참으로, 참으로 기이한 운명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예전의 신이 그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사옵니다. 하하, 그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마지막 승리를 얻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들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고구려로 가는 게야. 고구려로 가시면 지금으로서는 불가하옵니다. 아유, 이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우리 당제국이 비록 돌고를 정벌하였사오나 무릇 모든 열국들은 힘이 약하면 엎드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우리 중원의 허를 엿보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까짓 거! 변방의 열국들은 고구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것들은 이쯤에서 눌러놓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고구려를 확실하게 없애야 돼. 확실하게! 아니 되옵니다, 폐하. 서련타의 힘은 고구려의 절반 수준에 이르옵니다. 또한 고구려는 지금 주인이 바뀌어 폐하께서 인물이라 칭하는 영계소문단자가 모든 국정을 손에 쥐어 새로운 체제에 돌입하였사옵니다. 수나라를 무너뜨린 고구려이옵니다. 제거하시옵소서. 수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고구려로 가려고 하는 것이야. 이처럼 부끄러운 일은 고급에 없었어. 이래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연계 소문이가 국정을 지었다는 것은 이 중원의 패자인 이세민의 적이 될 만한 자가
비로소 전면에 등장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아니 그런가 처럼? 오르신 말씀이시옵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이란 말이야. 아 생각을 해봐. 아 이 천하의 이 세민이가 쫄짝무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말이야. 그러나 연계숨은 그렇지가 않아. 해볼만해. 아주 제대로 된 인물이 나타났어. 연계소문 말이야. 연계소문.